전일 특징 주입니다. 어제 기관 투자가들, 또 외국인 투자가들, 또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의 주요 매매 동향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종목이 되겠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더 이상 팔지 않는다. 어제는 1,174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 매도 규모도 1,000억대로 내려와 있죠. 지금 삼성전자 말고 다른 쪽을 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밖에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와 삼성전자 우선주, 또 LG 화학, 한진칼까지 해서 순매수가 찍혀 있고, 매도는 강원랜드, 현대차, 카카오, KB금융,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 좀 대체로 팔아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관 투자가들 매매는 기관 투자들이 어제 삼성전자를 1,427억 팔았어요. 이 중에 상당은 아마 그 알게 모르게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들 간에 블락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큰 규모는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지 않습니다. 블락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네이버도 좀 팔았군요. 인스포츠도 좀 팔았고요. 기관이 매수한 것은 특별히 ETF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모습이네요. 코스닥 쪽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외국인 투자가들 주로 매도한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돼 있고요. 매수한 것은 KMW가 보이는군요. KMW 뭐 시세 좋아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의 주요 매매 종목 중에서 그 KMW를 외국인과 함께 동시에 같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일 위에 올라온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뭐 삼성전자 외국인 사고 기관 팔고 하는 그런 형국이었었는데 266억의 순매수가 지금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LG 화학이네요. LG 화학은 259억의 순매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좀 매수를 한또 기관 투자자도 같이 매수를 한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자, 통신 장비 중에서 KMW 올라왔어요. KMW 239억 매수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그 작은 종목 중에서는 S맥이 236억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자회사 쪽에서 코로나 뭐 저기 그 항체 관련된 그런 재료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툭 떨어져서 SK하이닉스 50억 순매수 나왔네요. S맥이나 KMW도 230억대 순매수인데 쪼글스럽네요. 50억. 하지만 그래도 팔지 않았다. 여기에 뭐 얼마나 저기 그이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들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차트들.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한 50억대 매수가 있었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이제 뭐 반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쌍바닥은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수급 쪽에서 좀 살아나준다면 이제 공중부양을 할, 물론 이제 위에 120일, 60일선을 뛰어넘어야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S맥이죠. S맥은 뭐 이렇게 급등했어요. 그래요, 이제 코로나에 걸치기만 하면 뭐든지 올라갑니다. 이제는 뭐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시들시들하죠. 이제는 뭐그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뭐 항체라든지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는 나중에 가봐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KMW 시세 좋아요, 좋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저기 그저그그 이슈화됐던 것이 바로 이제 2월 그이 말정부 아닙니까? 이 국면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코로나를 거의 다 극복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역시 통신 장비 KMW나 RFHIC나 이런 종목들이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는 LG 화학입니다. LG 화학.
이것도 뭐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걸로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하고 완전히 이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래서 수급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니까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거래대금이 많았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신풍제약이 여전히, 그래요. 이것도 뭐 코로나 국면에서 나타나는 일을 봐야 되겠죠. 남선알미늄은 이 선거하고 관련된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네, 모나리자, 진원생명과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체면 다 구기는군요. 그래요. 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S맥, 아무튼 결과 봅시다 한번. 그다음에 레몬과 시젠, 한국유니온제약, 녹십자랩셀, 톱텍, KMW, 셀틴 헬스케어 뭐 등등 하다 보니까 여전히 코스닥 쪽에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수급을 가지고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외국인들이 더 이상 팔지 않는다. 첫 번째. 그리고 코스닥에서 여전히 코로나 관련주들이 시장의 중심에 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통신 장비주들 탄탄하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